핫플레이스엔 핫한 사람들이 오기 마련인가요? 친구들끼리 네, 놀러 왔습니다. 이렇게 하고요? 최신 캐릭터 분장부터 석기시대 원시인까지 시공간을 초월한 상상 불가의 인물들. 순서를 제일 빨리 돌려가지고 숫자대로 1등부터 8등까지. 전 1등이랑 가장 평범한 그 호그와트 교고. 빗자루까지 있습니다. 이 빗자루예요? 저는 이거 타고 왔어요. 서울에서 빗자루 타고 왔어요. 근데 고속 걸렸어, 오다가. 아, 그래요? 컨셉이 어떻게 되죠? 네, 보시다시피 원시인입니다. 원시인. 즐기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. 각이 어떤 것 같아요? 햄버거보다 맛있습니다. 햄버거보다. 제 비주얼도 미쳤고 한국보다도 비주얼이 미쳤습니다. 개인 SNS에 사진을 올려 지인들의 관심을 독차지합니다. 갑부표 솥뚜껑 닭볶음탕은 비주얼 폭발 음식으로도 유명한데요. 게시된 사진만 1만여 장.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행복했어요. 아, 행복하다는 말을 계속 많이 하는데 진짜 너무 행복했어. 주체할 수 없는 행복함에 몸이 저절로 반응합니다.